부산학력개발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바로 세워 학력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동서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상가 미용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6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내부에 있던 시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부산학력개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력개발원이 만들어진 건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공교육을 바로 세워 학력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동서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수능 국어 과목 1등급 비율입니다. 지난 2015년 3.5%에서 지난해 2.2%로 감소했습니다. 상위권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 같은 학력 저하에 더해 동서 지역 간 학력 격차도 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봤더니 서부권 학생들이 동부권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학력개발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무너진 공교육을 우뚝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한 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방법과 콘텐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AI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데 내년 하반기쯤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진단은 전수평가로 이뤄질 예정.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평가 참여를 강제하고 학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태블릿 PC로 언제든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순위나 등급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 전수평가가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평가를 하는 것은 일제식 고사 또는 경쟁을 부추기고 또한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더 나아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일련의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부산학력개발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증진과 학력 격차를 줄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심에서 도주곡을 벌인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0시 3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신고 차량을 발견한 뒤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차량은 1km를 달아나다 멈췄습니다. 20대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하구 감천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1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아파트 안방에 자고 있던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질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0대 아들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착화탄이 연소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상가 미용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6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상가에 있던 시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식당 운영자인 60대 B씨에게 선입금 하면 식용유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건넨 명함에는 실제 업체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B씨가 전화했을 때 A씨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며 오토바이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충격하고 달아났습니다. 70m가량을 도주한 A씨는 또 다른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해 해반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예찰 지역 내 모든 닭과 오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시는 철새 도래지나 논밭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가금 농장 내 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고 겨울철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 집을 나가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월 주택 전세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만 501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는데 10월에만 그 금액이 108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 변제액 합계는 6379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요. 또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 증명서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감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달라지죠. 우리나라에서는 29곳의 생태관광지역이 있는데요. 생태관광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생태관광의 의미 속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로 1,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포늪. 국제 멸종위기종 따오기도 보건대 힘차게 날아오른 창녕에서 생태관광을 알리는 전국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멈춘 지 3년 만입니다. 행사 의미처럼 우포늪 생태체험장에는 자연이 담겼습니다. 숲과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은 기본. 보물을 찾고 씨앗을 만지고 줄넘기와 허수아비 체험 등 곳곳에서 즐기다 보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이 우포늪에서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따오기의 고장 아닙니까? 이곳에서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이곳을 통해서 이제 생태 관광도 하고 멸종 위기종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이후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29개 생태 관광 지역이 참여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만 수천여 명. 환경부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행사이자 지역의 자연과 숨은 매력까지 알릴 수 있어 역할과 의미 역시 남다릅니다. 우포늪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넓은 지역의 생태습지의 보고입니다.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2024년 아마 등재가 될 겁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생태관광지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교육과 해설로 우수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에는 경제 활력을 주는 여행. 아는 만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자연을 지키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갈 때 비로소 훨씬 더 큰 가치를 생태관광을 찾는 젊은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디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그걸 끌고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자연과의 공존이 무엇인지 보여준 축제는 생태관광의 무한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식시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모식이 고향인 거제 장목면 생가 앞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사진에 헌화하고 기록 전시관을 둘러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현철 씨가 유족을 대표해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는 다음 달 25일까지 서거 7주기를 추모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문방사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부산시가 치매 환자의 정보를 담은 신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1일 부산경찰청 트랙스타와 근거리 무선통신 안심신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트랙스타는 NFC 안심신발을 개발해 보급하고 부산시는 NFC 안심신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에게 NFC 안심신발에 대해 교육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NFC 안심신발은 가족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장착할 수 있어 보호자를 잃어버린 치매 환자의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치매 환자는 66,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00명씩 치매 환자에게 NFC 안심신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의대 응용소프트웨어 공학전공 김남구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졸업생 김동현 씨와 재학생 7명은 지난 2018년 김 교수와 함께 음성인식을 이용한 스마트팜 제어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고 최근 기업체에 기술이 이전됐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500만 원은 기업체 기술 이전비의 일부입니다. 기탁금은 창의소프트웨어 공학부와 응용소프트웨어 공학전공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진구 아동권리축제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에어바운스와 줄다리기, 마술과 작은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부산진구는 지자체 최초로 아동권리교육을 자체 개발했고 아동권리 단편영화를 제작해 상영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